반짝반짝해요. 저를 볼 때마다. 뭐 제가 보자. 큰 행동을 했다 이런 건 아니고 목청이 좋으셨던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씨 졸라 무섭네 이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머리색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컬러 트리트먼트로 헤어색을 다시 비비드한 주황색으로 바꾸고 예전에 빨간 머리였을 때 장점과 단점, 뭐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드리고 다한 다음에는 빨간 머리였을 때 잘 어울렸던 메이크업 제품, 렌즈 제품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트리트먼트는 그 전에 썼던 제이숲 트리트먼트를 할 건데 제이숲 제품만을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에는 쿠팡에서 구매를 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요. 그럼 머리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요것만 맞다. 아 시작하자마자 뭐지?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거 다 지워지거든요. 저 그때 옷에 많이 묻어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다 지워졌습니다. 네, 이거를 하면서 제 거 트리트먼트 영상 보신 분들은 다 보셨죠?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트리트먼트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오늘 좀 줄이고 이런 액티비티한 컬러 제가 지금 빨간색, 주황색 머리를 했잖아요. 이런 머리를 했을 때 장점, 단점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장점을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본인의 그 개성을 좀 돋보여야 하는 직업이신 분들에게는 이런 액티비티한 컬러가 정말 인상 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머리를 바꾸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더 저를 깊숙하게 인상 깊게 기억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주황색 머리네 하고 지나가시다가 유튜버 아닌가? 나 본 것 같은데? 약간 요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하고 난 뒤에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생각이 든 게 본인의 개성을 보여줘야 하는 직업이신 분들이라면 본인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 짜가지고 머리를 빗으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빨간색, 주황색. 사실 제가 한평생을 블랙으로만 살아왔던 사람인데 빨간색 머리를 하고 주황색 머리를 하고 이러는 게 좀 사실은 두려웠어요. 하고 나니까 컬러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가 이 컬러를 했을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입으면 예쁘구나 이런 것들의 감이 좀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컬러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 본인의 한계를 두지 않는다? 이런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사소하지만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을 만한 거예요. 바로 애기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빨간 머리하고 주황 머리인 언니가 지나갈 때마다 애기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고 막 반짝반짝해요. 저를 볼 때마다. 막 어떤 아기들은 저를 보면은 주황 머리다! 빨간 머리다! 핑크 머리다! 이거를 제가 머리가 변할 때마다 들었어요. 애기들이 하는 얘기를. 그럴 때마다 옆에도 엄마 미소로 그래 언니 빨간 머리야. 그래 언니 주황 머리야. 더 확실하게 느꼈던 거는 저희 조카가 제가 블랙 머리였을 때는 그렇게 안 좋아했거든요 저를. 근데 머리를 이렇게 탈색을 하고 빨간 머리로 나타나고 주황 머리로 나타나니까 애가 저를 되게 좋아해요. 막 저한테 막 관심도 없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영상통화가 걸려와요. 보니까 언니한테 쫄라가지고 이모 보고 싶다고 쫄라가지고 저한테 영통을 건 거예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조카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이목을 끌고 싶다. 인기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탈색을 하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머리에 컬러를 좀 넣으면서 단점 이야기를 해볼까요?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빨간색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말 물 빠짐이 엄청 심해요. 진짜 너무 심해. 그래서 빨간색으로 하면은 화장실 욕실이 그 빨강빨강해집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물 빠짐이 심하니까 베개나 이런 데에도 엄청 좀 묻어나요. 머리를 잘 말리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 주황색으로 할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주황색으로 할 경우에는 물 빠짐이 확실히 있어요. 주황색도 있는데 요거는 바닥이나 장판에 묻어나는 게 조금 덜한 것 같아요. 티도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것 같고 빨간색이 진짜 티가 많이 납니다. 그 물 빠짐이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단점 생각한 게 있는데 단점 아까 전에 본인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점이 뭐냐면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더 기억이 남기가 쉽다는 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나쁜 행동을 했다 이런 건 아니고 본인의 행동을 좀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그런 것들이 눈에 띈다라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경조사 갔을 때 사실 고민이 제일 큽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슬슬 결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조사에 갈 때 되게 고민이 돼요. 사실 크리에이터 경조사는 고민이 없거든요. 하도 본인의 개성이 뛰어난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일반인 친구가 더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 친구 결혼식에 가는데 주황색이어가지고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스타일링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완전 비비드한 주황색일 때에는 스타일링 하시기 되게 힘들 텐데 이런 소프트 톤으로 컬러가 좀 빠지게 되면은 사실 부담스럽지 않게 스타일링이 가능이 합니다. 이제 이쪽 섹션을 하면서 또 단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에게 호불호가 좀 심하다 약간 이거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놀림감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주황색으로 이렇게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특히 이성 같은 경우 되게 신기해만 해요. 물론 제가 남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품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옛날과 다른 그 이성들의 태도에 약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좀 인상이 좀 세다, 이런 인상이 좀 세네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인상이 세네 근데 스타일도 겁나 세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들에게 관심은 없습니다. 준수 오해하지 마세요. 예전에 옷 사러 갔는데 제가 주황색 머리를 하고 좀 메이크업을 좀 빡세게 하고 갔어요. 무례한 남성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거기 앞에서 막 노래를 엄청 크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서 누군가 얼굴 좀 보자 하고서 이렇게 딱 봤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있을 때 대놓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옷을 놓고 지나갔어요. 옷을 놓고 지나가니까 그 남자가 목청이 좋으셨던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씨 졸라 무섭네 이러는 거예요. 친구한테 얘기한 건데 제가 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들었죠. 들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날 하루 좀 상처를 받았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사실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컬러를 넣고 있겠죠. 주황색으로 비비드하게. 뭐 그런 기분 나쁜 일도 있었지만 저는 헤어 체인지를 하고 나서
더 기분 좋았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되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잘 어울린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더 좋은 거는 구독자분들도 되게 좋아해 주셨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컬러 체인지를 할 예정이고 노란색은 찾아봤는데 노란색 트리트먼트가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약간 진 개나리 노란색을 좀 해보고 싶어요. 탈색해서 나오는 그 노란색 말고 진짜 트리트먼트 해서 나오는 노란색? 그런 노란색을 해보고 싶은데 아마도 좀 해외 직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외 트리트먼트를 다 묻힌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쉬다가 쉬고 묻어있는 거 다 치우고 하면은 15분 정도, 20분 정도 걸리니까 좋게 하고 머리 감고 오도록 할게요. 짠! 여러분들 제가 왔습니다. 머리를 감고 말리고 왔어요. 그리고 빨래를 그 사이에 돌렸더니 이렇게 그 얼룩들이 조금 거의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다 사라지진 않나 봐요. 그 조그만 것들은 다 사라지는데 여기 왕건이로 묻었던 거는 여전히 이렇게 얼룩이 있네요. 어찌됐든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색이 생각보다 조금 붉게 나왔죠. 그전이랑 똑같은 주황색을 입었는데 훨씬 더 레드기가 많이 감도는 주황색이 됐어요. 그 제이슈 컬러 트리트먼트로만 이제 컬러 트리트먼트를 하면 이런 컬러가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 주황색이 더 이쁘죠? 이건 약간 너무 레드레드한 느낌이 큰 주황색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빨간색 머리였을 때 자주 썼던 몇 가지 아이템들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바로 요거입니다. 토니모리 불타는 에디션 누들 블러셔 요 제품이에요. 머리를 빨간색으로 하시면 분명히 기존의 메이크업이 조금 둥둥 뜨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럴 때 토니모리 불닭 에디션 요 제품 하나 사셔가지고 멀티로 쓰시면 다양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는 레드 립을 잘 하지 않았는데 빨간색 머리 했을 때 얼굴 그냥 다른 메이크업은 자제하고 레드 립으로 포인트를 주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머리랑 립이 빨간색이니까 되게 뭐랄까 개성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어울릴만한 빨간 컬러들을 좀 추천을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완전 매트한 립으로 요 루나 요 립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매트한 제품인데 요런 식으로 발색이 됩니다. 오렌지, 레드, 브라운 약간 섞여있는 그런 컬러의 레드입니다. 두 번째 잘 발랐던 거는 랑콤 제품이에요. 랑콤 196 제품이고요. 요거는 케이스가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뽁 나와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레드긴 레드인데 채도가 많이 떨어지는 레드예요.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훨씬 더 채도가 떨어지는 브라운이 약간 더 들어가 있는 레드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컬러도 되게 잘 발랐었고요. 루즈 디올 999 울트라 스타 제품이고요. 가장 레드에 가까운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제품 제가 많이 썼던 립 컬러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렌즈를 추천을 해드리면 렌즈 추천 이야기도 많이 나와서 렌즈도 추천을 좀 해드리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레드였을 때 진짜 이 제품만 썼던 것 같아요. 심포니 3콘 그린 컬러예요. 리사 렌즈로 유명하죠.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였을 때 훨씬 더 잘 어울리기는 해요. 근데 레드일 때도 되게 잘 어울려요. 이런 웜한 계열의 헤어 컬러를 했을 때 아이 컬러는 반대되는 성향으로 해주시면은 조금 더 신비로운 느낌을 주기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블루나 그린 같은 컬러를 추천을 하고, 너무 이런 컬러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브라운 컬러의 올리브 브라운이라든지 약간 푸른색이 섞여있는, 요즘에 쓰리콘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제품들로 사용하시면 훨씬 더 예쁘게 헤어 컬러에 맞게 메이크업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액티비티한 헤어 컬러를 가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고, 제가 빨간색 머리였을 때 어울릴만한 아이템들을 좀 추천을 했습니다. 다채로운 헤어 컬러로 자신의 한계를 검정에만 두지 말고 다양하게 시도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잘 어울릴 거예요. 그럼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